집에서 옥상에서 닭을 키우게 됐어요. 청계닭이라고. 아 그러면은 이제 오시기 전부터 닭을 키우고 있었죠. 아. 제 옥상에서. 근데 집에서 이제 그 주택 이제 있는 데 민가들 많이다 보니까 닭이 울잖아요. 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야 되면 다른 곳을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런 데를 찾다 보니 여기 오게 됐죠. 아 그러면은 닭을 키울 목적을 분명히 갖고 이제, 오신 거였어요? 아, 네. 저는 이렇게 이제 크게 키우는 게 아니고 네. 종자 있죠, 종자. 예, 정계. 네. 그러니까 이제 제 계속 이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청계알을 계속 이게 계량을 하면서 이제 고기가 맛도 좋고 계란도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비타민이나 이런 게. 그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닭을 소고기처럼 빨갛게 고기를 빨갛게 이제 그런 과정이죠. 닭고기가 원래 흰색인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 닭이라고 이제 이렇게 고기가 맛도 좋고 계란도 이렇게 보통 계란보다도 비타민도 많고 이제 그런 이제. 저기 닭을 보면 이 닭 발이 좀 빨개요. 닭 발이요? 예. 아 그래요? 그걸 그러면 직접 이렇게 계량을 하신 거예요? 그래, 계속 하고 있죠. 아 지금도 계속 계량을 계량종을 이렇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예예. 아 그냥 저는 그 목적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수익성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내가 부지런하면. 그러면은 종자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닭을 파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그 하면. 네. 우리나라는 치킨이 회사가 한 백 몇 군데 돼요. 180 군데. 네. 그럼 이제 기존에 지금 닭이 우리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수준이 높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닭 고기도 맛있고. 그 이거를 이제 그 성분 분석을 해요. 그럼 이제 쫙 나오잖아요. 뭐 비타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런. 그렇게 하죠. 계란도 이제 그렇게 저희가 성분 분석한 거 있는데 보통 알고 한 7, 8배가 이렇게 많죠. 예, 그 과정이죠, 과정. 진행 과정. 진행 과정. 그러면 이 최종 목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닭이 이제 프리미엄 닭으로 생 그렇죠, 그렇죠. 이제 맛도 좋고. 그러면 지금 이 여기 닭이 몇 마리나? 얼마 안 되는 거죠. 꼭 필요한 닭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닭을 계속 종자를 계량을 해가지고 더 좋은 닭으로 키웠다. 예. 근데 그 닭이 몇 마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쯤 되면 여기서는 안 되고 이제 다른 양대장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공급? 네. 그거는 이제 투자자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지금은 그럼 계란을 그냥 우리가 먹는 계란으로 하는데 얘가 낳은 계란이 나중에 부활을 하면 되는 거. 제가 이제 부활을 하죠. 여기서 계속 부활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계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주로 이제 계란을 먹으면 다를 거예요. 예, 이제 먹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환자들. 아, 그래요? 예, 이제 몸이 안 좋다든 이런 분이 드시고 그래요. 아, 보통 계란하고 다르구나. 네, 다르죠. 달라요. 근데 저희가 이제 먹은 걸로 이렇게 먹이로 사료를 한 게 아니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갖고 있는 얘네들, 그러니까 좋은 종자를 찾아서 좀 비싸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계량을 하고 있죠. 좋은 종자가 낳은 계란이니까 뭘 사료를 잘 먹었거나 환경이 좋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유전적으로 그거를 받는 거네, 그죠? 예, 그렇죠. 그럼 원래 이렇게 닭에 어떤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요? 네. 아 그런 지식은 없고. 네. 제가 이제 그 전에 다른 분이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 과정을. 닭을 이렇게 키우시는 걸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제 찾아내서 하게 됐죠.
그러면 그 옥상에서 닭을 키울 때도 종자 개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 계속 그렇죠. 예, 예. 키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 번식을 시켜가지고 예, 예, 예. 계속요? 예. 그럼 그런 실험을 하신 거네? 예, 예. 근데 이거를 닭을 이제 고정을 시킨다고 그래요. 고정을 시키면, 이제 고정하는 시키는 게 어려운데. 고정? 예, 고정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정. 어. F1, F2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예. 예. 이제 고정을 시키면 애가 다른 애하고 돼도 이제 청계알인데 토종 따가도 해도 청계알이 나오고 그렇죠. 우성이 되는가 보네. 그렇죠. 아, 우성 인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죠. 아. 그게 이제 잘못되면 얘네들이 그 흐트러져요.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해야 되죠. 그 고정시키기 전까지. 닭 치킨이 네. 우리가 막 진짜 치킨집 엄청 많잖아요. 네. 막 여러 가지 막 메이커도 많고 그게 우리 보면 뭐 할인닭 뭐 해가지고 할인 어 할인 예. 그러면 그게 뭐 여기 치킨집도 가고 저기 치킨집도 예, 가는 거 아닐까 예, 예, 예. 그죠? 그럼 그 양념 맛이지 닭은 다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닭은 그렇죠 그죠? 예, 예. 근데 사장님 닭은 닭 자체의 맛이 다르다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게 전에 텔레비전 나오던데요 앞으로는 닭 양계도 프리미엄 닭 그러니까 이제 닭 이제 그잖아 닭도 예고 같은 것도 있지만 닭도 이제 좀 고급화 닭이 이제 맛도 좋고 고기도 쫄깃쫄깃하고 이렇게 저기죠. 아니 그냥 이거는 그냥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아니 이게 닭을 많이 생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팔아야 돈도 좀 되고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종자 개량만 아 하면 그 단계까지 오면 늘어나는 거 금방 늘어나죠. 아. 예, 늘어나는 거 금방 늘어나. 그럼 대표님 이거 그러니까 아무리 우선 인자가 와도 제일 좋은 그 프리미엄 닭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이 한 몇 번 더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한 이제 두세 번은 해보면 알 것 같아요. 두세 번. 예. 아, 그럼 한 2, 3년 더 있어야 되네. 그렇죠. 예. 두세 번은 저 닭 보면 빨갛잖아요, 저는. 어, 맞네. 맞아요. 우와, 파란색 털도 있나, 원래? 아니, 그러네. 그렇죠. 예. 그럼 저게 더 붉은 색깔을 띄어요? 몸땡이가 몸이 빨가야 되는 거지. 아, 소고기처럼, 몸이... 소고기처럼. 아, 소고기처럼. 그 단계가 될 때까지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려고 이제. 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살이 예. 원래 닭 색깔이 흰색인데, 예, 예, 예. 빨간색 살이 될 때까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죠. 제가 목표가 그거죠. 소고기처럼. 그거잖아요. 맛도 좋고, 소고기처럼 빨갛고. 그렇게만 되면은 부가가 좀 높은데. 응,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닭을 이렇게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파는 그런 전국에 그런 곳도 있어요? 없죠. 없어요? 네. 그럼 대표님 최초예요? 그 저는 없다고 보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요. 없다고 봐. 아니 근데 왜 닭에 뭐야 배운 적도 없고 예 그죠 예. 뭐 농업이 전공이었거나 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원래 닭을 엄청 좋아하셨구나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삼원색의 원리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색에 부딪힙니다 색에 부딪힘 빨강 파랑 예예예 예, 예, 예. 색에 부딪힘 그래요? 그게 그 원리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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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적용을 한 거죠. 그럼 이 방법도 지금 대표님이 그냥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에? 근데 그렇게 한 대로 성공이 됐네? 난 지금 대체 저렇게 그렇잖아요. 맞아. 빨간 발이 나왔어. 예,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파충류 뱀 키우신 분들도 전에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 원하는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테레비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얘네 닭이 어떤 품종하고 막 이렇게 개량 돼가지고 왔는지는 모르네. 대표님 아시겠네. 그렇죠, 알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과정이 일반적으로는 어렵죠. 된다. 얘기냐면 얘네를 고정을 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갖다 하면 안 되죠. 안 돼. 어, 그치. 내가 몇 년 동안 얘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했는데, 그게 고정이 돼 있어야지 되는데, 다른 품종이 와가지고 그게 허물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망해버리네? 그렇죠. 원위치 되지. 아. 와. 그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얘네, 여기 있는 닭들 중에서도 그렇게 실패한 경우도 있겠네요? 이제 돌아다니는 애들이 저런 애들이. 간혹. 그렇죠. 너무 신기하다. 그니까요. 이해가 안 가? 예, 예. 우리나라 그 재래식 그 토종닭 경우에는 그 가슴살 보면 이렇게 실처럼 찢어져요. 닭이 맛있고, 근데 크지는 않아요. 예. 이제 그런 닭. 이제 그런 닭을 또 구해가지고. 그런 닭도 보니까 전에 제가 저거 사온 한 8만원, 10만원인 것 같아요. 한 마리. 토종닭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런 닭이 아니고. 약간 시안? 예, 그 정부의 그 이제 그 재래식 토종닭이라고 허가가 받은 데가 있어요. 아. 따로 키우는 데가 있어요. 그치, 그치. 우리 농사도 시 같은 것도 예, 종자를, 그렇죠. 뭐라고, 은행 같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닭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런 데서 있죠. 그 순수 품종만 계속 유지해서 키우는 그런 곳이 있어요. 있습니다. 허가받고. 있습니다. 아, 그런 데서 닭을 이제 사오신 거예요? 아, 순수 그 품종을. 예, 닭이 맛있고, 이렇게 찢으면 이렇게 실처럼 간이 찢어져요. 맞다.